나는 떡볶이랑 밥이랑 같이 먹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나는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나한테 떡은 밥이야. 볶음밥 위에 짜장면을 올리는 게 싫은 거지. 그래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두 개가 얘기해. 그냥 나란히 있는 건 괜찮다고. 뭘로 얘기하는 거냐고. 어? 아 근데 그것도 있다며. 고기 먹을 때 나는 항상 밥을 아 맞아 맞아 먹거든? 맞아. 근데 다른 지방에는 안 그런다며. 고기를 먼저 먹고 밥을 맞아. 후식으로 먹는다며. 그걸 처음 알았어. 그 고기를 시켜서 고기를 다 확 먹고 이제 밥 먹자 하고 밥 시켜서 이제 남은 고기랑 같이 먹는 거지. 치킨에 밥을 왜 먹어? 치킨이 메인인데. 나도 치킨이랑 밥 먹는 거 나는 용납이 안 돼. 어? 내가 음식을 잘 안 가리는 스타일인데 음식 조합에는 좀 약간 꼰대 같은 스타일. 나는 떡볶이랑 밥이랑 같이 먹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떡볶이랑 밥이랑 먹어? 떡볶이랑 주먹밥, 밥이랑 주먹밥. 같이 먹는 사람 있어. 잠깐만 혼주야 주먹밥 얘기하는 거 아니야? 흰쌀밥이랑 떡볶이랑 밥을 먹는다니까? 그리고 학교 다닐 때 급식에 떡볶이 안 나왔어? 그러면은 나는 떡볶이는 떡볶이대로만 먹고 나는 그렇게 떡볶이 나온 날은 밥을 잘 안 먹는단 말이야. 떡볶이 먹느라고. 근데 떡볶이랑 밥이랑 같이 반찬으로 먹는 애들이 있었다니까. 이거 난가 봐. 나는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나한테 떡은 밥이야. 혼자 숨어. 나는 그래서 한때 떡볶이에 순대 찍어 먹고 했잖아. 나는 그것도 별로 안 좋아했다. 왜? 야 그거는 좀 아니다. 쫄면 살이 안 넣어 먹어? 나 라볶이 별로 안 좋아해. 라면이랑 떡볶이를 섞었다는 거 자체가 나는 용납이 안 돼. 너 진짜 고집불통 같아. 완주 완전 혼산대왕군. 근데 나 웃긴 게 또 뭐냐면은 나 회덮밥은 좋아하거든? 근데 회랑 같이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왜 좋아하냐? 회를 쌈싸 먹었잖아. 그때 밥을 올려서 쌈싸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럴 거면 초밥을 먹지. 근데 초밥은 또 가능한데 그냥 몰라. 아니, 회랑 밥이랑 같이 먹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 그게 그냥 흰쌀밥은 뜨끈하잖아. 그러면 회가 익는다고. 맞아 맞아. 뭔 맛이야. 회덮밥은 괜찮아. 근데 우리 엄마가 해주는 회덮밥은 회덮밥이 아니라 회 비빔밥인 거야. 난 그게 싫어. 나는 떡라면은 괜찮아. 근데 만두라면은 안 돼. 그러면 궁금한 거 떡볶이랑 주먹밥이랑 같이 먹는 건? 안 돼. 난 용납 안 돼. 왜 안 돼? 밥이랑 밥이잖아. 근데, 야 그럼 폰주야 어? 피자랑 치킨 같이 먹는 거? 치킨은 고기고 피자는 빵이잖아. 밥이잖아. 밥이잖아. 아니 그런 식으로 아니고. 짜장면이랑 볶음밥이랑 같이 먹는 것? 그 반반으로 먹는 건 괜찮아. 아니 내가 보기엔 그냥 폰츠 자기 입맛에 맛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 왜? 너 그러면 볶음밥 위에 짜장면 올려서 먹을 거야? 아니 그건 아니지. 왜냐면 경상도에서는 볶음밥 시키면은 짜장 소스를 뿌려줘. 그거는 짜장밥인 거고 지금은 짜장면이랑 볶음밥이랑 묻는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 가서 짜장면 시키고 볶음밥 시켜서 나눠 먹어. 그건 돼. 너는 지금 둘 다 먹고 싶은 거 아니야? 그치 맛있지. 그걸 근데 합쳐서 먹을 수 있냐 묻는 거잖아. 합쳐서는 못 먹지 따로는 먹지. 그래 그러면 너가 싫은 거야 그러면. 따로 먹어. 다들 같이 먹지 말고 따로 먹도록 해. 내 말 따라해. 나는 짜장면과 볶음밥이 함께 있는 게 싫다. 아니야 함께 있는 거 싫지 않아. 너가 싫어. 너가 함께 먹는 게 싫다. 볶음밥 위에 짜장면을 올리는 게 싫은 거지. 그래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 두 개가 싫어. 그냥 나란히 있는 건 괜찮다고. 그걸로 얘기하는 거냐고. 양콩밥에 장콘주. 이제 매운 떡볶이 파는 그런 집인데 그 소스로 김밥을 만 다음에 안에 치즈를 넣어줬어. 신전? 신전. 그거 맛있더라. 열받아. 열받는다고? 왜? 왜 열받아? 그래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아니 그렇게 이제 메뉴로 개발해내서 내놓으면은 되는 거지. 본주는 탄수화물과 탄수화물 같이 먹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지만 그렇게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녁 뭐 먹었어? 나는 떡볶이 먹으려고. 나? 제육쌈밥 먹었어요. 나는 샌드위치. 난 부대찌개. 오늘 저녁에 족발 남은 거랑 어제 김치 부침개하고 반죽이 남아서 그걸 엄마가 부쳐줬단 말이야. 그걸 먹으면서 혼주가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잠깐. 혼주 분명히 밥이랑 떡볶이랑 같이 안 먹는 이유가 탄수화물 탄수화물이랑 안 먹는다 했는데 과연 밥이랑 부침개도 먹지 않을 것인가? 물어봤지. 혼주야 혹시 학교 다닐 때 급식에 밥이랑 부침개 같이 나오면 그거 먹었어? 하니까 아 절대 안 된대. 절대 안 되고 밥 따로 부침개 따로 먹어야 된대. 그래서
역시 본주군. 이러고 나는 맛있게 부침개도 먹고 밥도 먹었다. 그리고 내가 그것도 물어봤잖아. 이제 난이가 거기서 더 궁금하다고 이제 부대찌개에 라면 사리를 넣으면 라면 사리랑 밥이랑 같이 먹냐 이걸 또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본주가 화가 난 거지. 어떻게 그걸 같이 먹냐. 근데 웃긴 건 폰주가 화내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어? 부대찌개? 개 맛있겠는데? 어 맞아 그러고 부대찌개 시켜먹음. 아 다들 잘 먹은 이유의 시작이 난이었던 거지. 그지 그지. 얘들아 폰주 말을 다 알겠다고 해.